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마제기 유창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푸스 검사항목 중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3, C4, 보체 수치인데요. 이 보체 수치란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한자로 돌 보자고요. 몸 체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항체가 세균을 파괴하는 것을 도와주는 물질, 처음 발견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물질이 바로 보체입니다. 그래서 도와준 물질이다. 이 보체가 루푸스 검사항목 중에서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이게 간에서 생성되는 면역과정 단백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체 기능을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세포 파괴나 염증 활성화에도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보체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루푸스에서는 C3, C4. 이두 가지 보체를 주로 검사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푸스라는 것은 자가면역 질환의 염증 상태. 근데 그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다 보면은 보체가 지속적으로 그 만증 염증화 상태에 관여하다 보니까 사용이 되고, 보체가 사용되다 보니까 보체 수치는 결국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상태가 강할수록 보체 수치는 떨어지는 거죠. 왜? 보체가 사용되니까. 염증 활성도가 높을수록 보체 수치는 떨어진다. 반대로 보체 수치는 만약에 염증 활성도가 낮으면 보체 수치는 정상 범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C3C4 이 보체 수치로서 루푸스 병에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체 수치가 낮아서 고민하시는 루푸스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루푸스가 발병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루푸스의 염증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보체 수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이 오래되신 루푸스 여성분들일수록 보체 수치가 떨어져 있고, 그런 분들일수록 치료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발병 기간이 짧다, 그런 분들은 보체 수치가 그래도 좀 높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보체 수치 올리기도 쉽고, 치료도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보체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C3, C4가 중요한 이유가 루푸스의 질병 활성도, 그리고 치료 기간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체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루푸스와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체 수치가 낮은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발병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부신피질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오래되신 분들이죠. 이게 면역 억제, 염증 억제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보체 수치가 낮은 경우가 임상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푸스가 나으려면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려면은 이 보체 수치가 어떻게든 정상 범위에 가까이 도달하거나 정상 범위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보체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아주 많이 낮은 분이다, 이런 루푸스 여성분들은 몸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고요. 루푸스가 아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약간은 불안불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체 수치, C3, C4 수치가 혈액 검사 결과지를 봤는데 매우 낮다, 이런 루푸스 여성분들은 몸 관리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같은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보체 수치가 낮은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열이 고열이 나고 고열이 잘 잡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각종 다른 증상들도 복잡하게 갑자기 돌변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체 수치가 과연 올라갈 수가 있는 걸까? 현대의학에서는 떨어진 보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적 루푸스 치료에서는 이 보체 수치를 올리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 들어오셔서 위에 있는 배너에서 내가 쓰는 루푸스 이별 여행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루푸스 여성분들, 남성분들의 매달 혈액 검사 기록, 소변 검사 기록, 루푸스 활성도 검사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체 수치 변화가 생긴 여성분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D양의
루푸스 이별여행 이야기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요. 이분의 1년 동안의 검사 기록과 루푸스 이별여행 과정이 잘 기록이 되는데, 이분의 보체 수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보체 수치가 7월 달에 2014년 7월 달에 C3가 48이던 게 55, 90으로 변하고요. C4가 10이던 게 13과 23. 이렇게 대폭 상승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양약만 복용하면서 루푸스 치료를 하다가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니까 보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는 줄인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줄인 상태에서도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몸의 자가 면역을 정상화시키니까 보체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체 수치는 C3, C4, 매우 루푸스 질병 활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치료 기간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낫기 위해서, 루푸스가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C3, C4를 잘 관리해야 된다. 오늘은 루푸스와 C3, C4 보체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루푸스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 내용을 꼭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